프로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를 하나 해서 create adder이라고 하는 하나의 variable을 만들고 거기다가 function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런 function이죠. 이 function이 return을 하는데 뭘 return하냐니까 이런 걸 return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형태가 될 텐데 x-y를 return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x를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create add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의 펑션인데 이 펑션을 그러니까 이 호출해서 작동을 시킬 때 이렇게 작동시킬 수가 있죠. const 해서 add3라고 하는 이름을 한 다음에 create adder 여기다가 3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이 3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3이 이 x잖아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여기 3이 들어간 상태로서 이런 펑션이 하나 만들어져서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아규먼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 타입으로 그 불린이나 뭐 인티저나 이런 것을 집어넣는 베리어블에다가 펑션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히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기능인데 그런데 이 클로즈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기억이 되는 거죠. add3 속에 3이 아예 각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기다가 add3에서 여기다가 2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equal 그냥 5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컨솔 로그를 안 했군요. 자, 로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컨솔 로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워버리고 자, 보면은 add3에 2는 5 이렇게 딱 뜨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게 2가 아니고 이게 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5를 바꿔주게 되겠죠. 8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값 데이터죠. 스테이트 어떤 스테이트 변수의 값이 뭔가에 각인되듯이 마치 오리가 알에서 딱 태어났을 때 처음 보는 대상을 어미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따라다니잖아요. 오리가 아니지. 오리가 아니고 뭐였나요? 백조였나요? 오리였기도 하고 백조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동물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의 스코프 내에 특정한 변수의 값을 각인시켜 놓는 것 이것을 클로즈라고 얘기합니다. 클로즈를 이용한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콘스트에서 리퀘스트 여기에 하나의 펑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음 users promise에 또한 펑션을 넣고 있습니다. tasks promise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각각의 펑션을 넣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앞에서 봤던 리퀘스트를 호출해서 거기다가 어떤 오브젝트를 아규먼트로 던져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리턴되는 이 펑션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구성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상당히 재밌죠? 뭐가 재밌느냐니까 이 던져지는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오브젝트가 여기 지금 옵션저잖아요? 옵션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니까 이 패치 펑션의 오브젝트 옵션저 URL 그러니까 이것의 URL 그렇죠? 이것을 아규먼트로 하고 또한 옵션저 자체를 이 전체입니다. 전체를 아규먼트로 해서 다음에 then response.jso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그 구성을 그대로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users promise를 실행하려면 그냥 그대로 users promise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클로즈를 이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없이 한 번만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headers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만 우리가 리퀘스트를 던질 때 굉장히 다양한 이런 필드들을 첨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쓰면은 두 번 반복하지 않고도 구성이 됩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우리가 봤던 close 기능을 쓰게 되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아마 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클로즈를 써서 이것을 다시 리팩처링 한번 해보라는 것이 연습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써야 될 기법이 있을 겁니다. 뭐냐니까 이걸 쓰십시오. Object Assign이라고 하는 개념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Object Assign에서 여기다가
하나의 빈 오브젝트가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오브젝트로서 hello 값은 world 그리고 또 다른 오브젝트 하나 넣죠. 넣어서 뭐 이번에는 hi 해서 Jupiter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자인한 결과값이 그럼 어떻게 넣을까요? 이것을 어떤 변수에 우리가 const a에 넣어서 이것을 console log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console log 그게 여기 들어왔네요. 자, 컨솔 로그 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Unexpected token 뭔가가 빠졌습니다. 하이 있고 사인이 요렇게 돼야 되죠. 자, 다시 보면은 여기 Hello World 그러니까 지금 요것이 엄청 시끄럽게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동작을 하질 않죠. 요것들은 일단 동작은 하진 않는 거니까 지워 놓겠습니다. 수석실에 놓겠습니다. 보시면은 A 해서 Hello World, Hi Jupiter. 그래서 이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는 것이 오브젝트 디자인입니다. 이걸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용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공부했던 클로저를 같이 적용하면 위에 있는 이 코드들을 다시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된 목적은 뭐냐니까 지금 우리 주된 목적은 여기 있는 이 헤더들을 반복하지 않고 한 번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X에 뭔가를 넣어서 이렇게 create add3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add3라고 하는 콘스트에 담았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원리는 위에서 봤던 것과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똑같이 진행되는데 이번엔 조금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을 고칠 거예요. 이 부분을 고칠 텐데 일단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놓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이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없이 이것도 없고 그죠? 이것만으로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려면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리퀘스트로는 안 되고 뭔가 중간에 뭔가 있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이것을 커스텀 리퀘스트로 바꿔줄게. 그러면은 이제 커스텀 리퀘스트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얘를 불러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커스텀 리퀘스트를 한번 정리해야 되겠죠? 커스텀 리퀘스트 해서 이번에는 이제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또한 중간 단계를 하나 더 거쳐야 됩니다. 이름을 create request라고 할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시려면 위에 있는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요걸 지금 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create request 여기다가 우리가 넣어줄게 요걸 넣어줄 거예요. 요걸 넣어주면은 여기 이제 첨부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여기다 뭘 넣느냐니까 바로 create request. create request 요거죠. 여기다가 들어갈게. 알고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면은 구조가 앞에 거와 똑같다는 거 아실 겁니다. return 들어가고 여기서 보면 위에도 리턴이 이렇게 여기는 하나만 좀 달랑 있는데 여기서는 리턴이 두 번 들어야 됩니다. 리턴 해서 other options마찬가지로 또 function 구성을 합니다. 또 한 번 더 리턴을 넣어야죠. 리턴 해서 이번에 쓰이는 것이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을 그대로 썼습니다. 불러와서 쓰게 되는데 얘한테 던져주는 아규먼트가 뭐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오브젝트 어사인 해서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어사인 해서 자 여기 들어가는 것 세 개 첫째 빈 거 하나 옵션즈 하나 그리고 other options 이렇게 되죠. 예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밟아왔습니다.
얘한테들 얘들한테 필요한 것이 커스텀 리퀘스트 여기 필요하고 또 커스텀 리퀘스트에서 연속 추가해 줍니다. 그죠? 근데 얘가 불러오는 것이 크리에이터 리퀘스트를 불러오는 거고 불러와서 얘를 던져주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가서 요 옵션즈가 되는 겁니다. 얘가 옵션즈가 되는 거고 그죠? 그 옵션즈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태스크 프라미스 할 때 URL 이렇게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URL 태스크에서 요게 other 옵션즈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요게 요 부분이 어디냐니까 URL 집어넣는 것이 위에서 요 5, 숫자 5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2를 넣거나 그죠? 여기는 5네. 5가 맞죠? 그리고 add3라고 됐었잖아요. 3이 들어간 걸 하나 만들었죠. 3이 들어간 걸 하나 만든 것이 바로 요겁니다. custom request 이 부분입니다. 천천히 한번 이 구조를 잘 살펴보시고 위에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이 이해되도록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여기 끝나고 나면은 이제 RxJS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RxJS 과정은 상당히 좀 지금 거의 대학생들 컴퓨터 공학 전공한 대학생들 소프트웨어 부분을 전공하는 그런 대학생들이 다루는 수준이라서 지금 이게 그 수준으로 넘어가는 딱 그 시점입니다.